중간 뜰 수 있는 허리 부분, 요추 부분을 이렇게 지지해주죠. 탈부착 되니까 뺐다가 꼈다가 여러분 아이 체형에 맞춰서 쓰시는데 요추 받침으로 또 한 번, 한 번, 두 번, 세 번을 지지하니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오래도록 편안할 수밖에 없고요. 좌방석의 도톰하고 넓은 네. 에어메쉬 소재의 통풍성, 심지어 굴곡진 인체공학적인 설계는 W구조. 22년 동안의 전통 기술력이 아니면 할 수 없고요. 이런 놀라운 프리미엄 사양을 다 하고도 오늘 8만 원대라는 건 여러분 정말로 찾기 쉽지 않은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. 헤드 부분, 머리 부분 그냥 두지 않아요. 아예 사실상은 이 정도 가격 때문에 헤드레스트 없는 것도 되게 많아요. 근데 심지어 이 헤드레스트 부분도 원터치 한 번으로 나사 풀고 조이고 그럴 필요 없이 10단계의 단계별 높이 조절 다 되고요. 우리 아이 체형에 맞춰서 머리 받침 또 한 번 위에 상하 좌우 다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편안한 각도 조절하면서 경추 부분, 목 부분부터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등, 허리 들뜸 없이 쫙 떨어지는 안정감. 여러분 이걸 앉아보시면 네. 우리 아이 체형이 좀 커요, 좀 얇아요, 작아요. 상관없이 지금 나윤 씨 앉아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흔들림 없어요. 그러니까요. 진짜 올곧은 자세가요. 제 노력 없이 그냥 팍 만들어집니다. 역시 22년 의자만을 생산부터 판매까지 하는 전문 브랜드는 틀려요. 보세요. 편안한 느낌 전달이 되실 거고요. 여기 아예 이렇게 딱 팔을 들어서 제가 요 머리끝부터 척추 부분을 타고 이렇게 등부터 허리 부분까지를 좀 보여드릴게요. 들뜸 없이 아니 네. 이거 누가 풀 발라놨나 싶을 정도로 척 달라붙은 이런 모습 보실 수 있을 거고요. 네. 여기에 90도로 또 안정적인 자세가 딱 완성이 됐습니다. 근데 이렇게 앉아서 공부할 때 50분을 공부하면 5분 정도는 쉬십시오 라는 말들 참 많이 들으셨죠. 그쵸. 그래서 요즘에 프리미엄급이라고 하는 의자들은 스트레칭 스토퍼가 들어가게 됩니다. 저희 2017년 뉴 올바른 체어도 프리미엄급에 스트레칭 스토퍼를 넣어드렸는데요. 이렇게 쫙 지금 하늘도 보시고 비즈니스 클래스 이렇게 쭉쭉 스트레칭 하시고요. 이렇게 쉴 수 있는 거예요. 네. 단순히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고정이 되다 보니까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.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. 릴렉스하게 또 올려오셔서 또 한 번 고정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. 이 점도 너무 좋았고요. 여기 안정적인 이 팔걸이 구조도 너무 좋아요.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. 네. 게다가 좌방석 굉장히 두텁고 제가 골반이 큼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많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잘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것도 좋았고요. 여기에 우리 아이는 좀 어려요. 우리 남편은 좀 키가 크잖아요. 가족이 쓰려면 어떻게 해요? 저희 이 프리미엄급에 또 이런 스토퍼 기능을 한 번 더 넣어드렸기 때문에 네.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. 그쵸. 의자를 사실 때 단순하게 의자인데 저렴하다고 사지 마시고 이렇게 프리미엄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신다면 DSP 네. 게다가 우리 아이들 공부하면서 이렇게. 의자를 막 끌고 다니잖아요. 네. 이럴 때도 오발의 안정적인 우레탄이에요. 그러니까 정말 소음 걱정 없이 우리는 장판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야밤에 우리 수험생 아이들은 네. 또 늦은 시각 공부하더라도 네. 아래층에 소음 걱정 없이 네. 고객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고요. 지금 하나하나의 견고한 사양들 정말 오래 쓸 수 있겠구나. 어릴 때부터 지금 입학했다면 졸업 때까지도 여러분 3년의 무상 AS 해드리기 때문에 더 한번 믿으실 수 있을 거예요.